안녕하세요, 봄태양 아빠입니다. 오늘은 바로 캠핑장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맞아. 여기는 돼지 놀이장.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토끼 사이트부터 토끼, 코알라, 잔디 광장. 여기가 아까 애들하고 노는 데고요. 사자 자리 제일 큰 자리고요. 악어 자리, 펭귄 자리, 기린 자리, 돼지 사이트, 곰 사이트, 호랑이 사이트. 맨 위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호랑이 사이트네요. 호랑이, 곰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더 높아. 그렇지. 사자 자리가 제일 큰 거로 보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요. 사이트가 점점점 커지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수영장은? 수영장도 봤었잖아 아까. 수영장도 여기 써 있어? 우리 단풍수 캠핑장 에티켓 요거 잘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와, 그냥 때캠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제재당합니다. 밤 11시 되면죠? 밤 11시 되면 음악 들면 그냥 바로 그냥 모텔에 막 제재 바로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그냥 막 놀러 못 옵니다. 다 지불하면서 와야 되고. 가족형 캠핑장이라고요. 진짜 자기 가족들 즐겁게. 아빠, 누나는? 누나는 저기서 또 논대. 가족들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알았어, 누나, 빨리 와. 누나 손잡고 와. 저 친구도 빨리 와야지. 안녕하세요, 봄태 아빠입니다. 오늘은 캠핑장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가 사이트 맨 꼭대기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집에서 많으면 10집 정도 틀 수 있는 규모네요. 내려가면서 캠핑장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 존은 곰돌이 존입니다. 곰돌이 존. 자, 내려갈게요. 보이시죠? 수영장? 수영장입니다. 애들하고 여기서 놀고요. 아빠들하고 엄마들은 여기서 그늘에서 이렇게 있고 그런 거죠. 자, 이제 곰돌이 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사이트는 엄청 큽니다. 여러 존이 있고요. 존마다 동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카라반도 있네요. 자, 또 위쪽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은 아직 안 했나요? 보이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두 존이네요. 열두 가족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고요. 보시면 여기는 곰돌입니다. 곰돌이. 이렇게 곰돌이 사진 좀 보시고요. 내려올게요. 두 가지 존. 두 가족 전용도 있고요. 갑시다.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 존 이름은 펭귄 존이네요. 펭귄 존. 이 펭귄 존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는 꿀꿀이네요.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까지 하면 여덟이네. 한 여덟 팀 정도 올 수 있는 규모네요. 내려가시죠. 근데 위에 뭐 관리사무소까지 할 경우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어디를 하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는 데가 기린이에요. 기린. 잠깐만요. 기린. 우리 기린. 요 앞에 제 차도 있고. 자, 제 텐트입니다. 여기 어차피 기린이 우리 제 텐트니까 한번 여기 한번 싹 돌아볼게요. 제 텐트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 붙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이트 크죠? 한 집, 두 집, 세 집, 저 끝에 네 집, 다섯 집. 6집, 7집, 8집, 9집, 10집, 11집, 12집. 사이트마다 보통 한 12집 정도 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시죠? 아유, 텐트 이뻐요. 탑보다 깔맞춤 이쁘죠? 내려갈게요. 슬프게 있는 친구들 있네. 자, 여기는 악어존입니다. 악어존. 악어존 한번 볼까요? 악어존은 되게 규모가 큽니다. 가시죠.
5분 정도 중요하거든. 그래도 한 12시 정도 되려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시. 사이트마다 12시 정도 되나? 안녕? 네. 공간을 보시면 되게 널찍널찍합니다. 찬만 빼면 파프하고 텐트하고 칠 수 있는 공간 정도 될 수 있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야, 어른들보다 어린이 친구들이 더, 어린 친구들이 더 먼저 일어나요. 자, 내려갑시다. 아우, 저기 눈에 띄는 어떤 한 여자애가 보이는데, 노란색 입은 여자애. 제 이름에 저기 있을까요? 범! 범범! 자, 여기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샤워장 있고요, 세면장 있고요, 세척장 있고요, 남자장실 있고, 여자장실 있고, 여자샤워실 있고, 남자샤워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가게도 있고요, 여기 관리사무소 있고요. 자, 내려갑시다. 자, 이번 사이트는 4자 사이트입니다. 4자 사이트는 규모가 큽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한번 가보죠. 여섯 집까지 봤고요. 저기 차 있는 거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집, 열 집. 열 집까지 봤고요. 네, 여기 11집, 12집, 13집, 14집, 15집, 16집, 17집, 18집, 19, 20, 21, 22, 23, 24, 25, 26, 26집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사이트를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는 4자가 제일 큰 것 같네요. 그럼 또 밑으로 또 내려가죠. 쭉쭉 내려갑시다. 자, 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지금 좀만 있으면 나옵니다. 저기 또 남색 입은 또 어린 친구 또 하나 있네요.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다 줘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잔디거든요. 이 넓은 데에서 우리 아들이 절 부르네요. 아들, 아빠가 손잡고 걸어다닐까? 네. 일로 와. 아빠 손. 가자. 태양아. 응. 여기 넓고 좋지? 응. 여기서 막 뛰어놀면 좋지? 응. 내려가면 이제 또 사이트가 또 시작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자, 넌 누구니? 너도 올려면 보고. 잠시만, 여기 뭔 사이트인지 좀 볼게요. 여기 사이트는, 여기도 좀 크네요. 사이트 이름 좀 볼까요? 코알라네,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자리고요. 자, 여기 규모는 어떠나 볼까요? 우리 비밀 장소 여기다. 그래. 여기 한 집, 여기 두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한 14개 정도 되네요, 규모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자리가 좀 많아지네요. 뭐라고 했어? 올 때 뭐라고 할게? 몰라? 아, 여기 차. 아, 여기 비가 올 때 거기 말해야 되는데. 말했지, 아파도. 근데 무슨 말 했어? 자, 내려가면 저 개수대 있습니다. 개수대. 여기 밑에 사람들은 저기까지 올라가기 좀 힘드니까 개수대를 밑으로 좀 내려놨어요. 보이시죠? 시작. 자, 예, 또 갈게요. 여기는 개수대고요. 여기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따 관리사무실 한번 갈 텐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화장실, 야, 우리 집보다 깨끗할 정도로. 이따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토끼 자리입니다. 토끼 자리. 한번 가볼까요? 야, 제 정말 넓은데요. 여기는 안주점점이 있습니다. 화사적도 아니고요, 잔디돔도 아니고 그냥 맨땅이네요. 토끼인데 왜 없어 토끼? 네. 저기 사자도 있는데 사자도 있으냐 그러면? 사자도 볼래. 자, 보시면 이제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이트 예약을 안 하고 있는데 엄청 크죠. 여기도 한 똑같이 한 20집 정도, 20집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네요. 자, 올라갑시다. 제일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 응. 궁금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 엄청 깨끗하고 여기 시설 관리 되게 잘 된다고. 자. 왜? 야,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데 여기가. 어? 여기 신발도 있고 딱 그렇잖아. 잠깐 볼게요. 자, 가봅시다. 아빠 들어가세요. 여기 그때 오래 샀는데. 왜 그래? 자, 열어볼게. 자, 잠깐 내려봅시다. 향기도 좋고 깨끗해요. 여기 보시 슬립 보이시죠? 여기도 화장실 밑에 바닥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슬리퍼까지 놓고 여기서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 화장실 들어온 거죠. 자, 이제 개수대 볼게요. 같이 가. 자, 개수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깨끗하죠? 이거 누가 닦은 거야? 지금 막 여기에 수시로 닦습니다. 여기 사람 관리인들이 수시로 닦아서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깨끗하죠? 여기 안에 음식물 하나가 없어요. 음식물. 이거 이거야. 이거 음식물 하나가 없어요. 정말 정말 관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그리고 밤에도 관리하는 수준이 여느 캠핑장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어? 자연을 느껴가면서. 새소리 들려요? 자연을 느껴가면서 캠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단풍숲 캠핑장입니다. 진짜 여기는 차량도 정확히 통제를 하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다 신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다른 친구들도 못 옵니다. 자기 가족들만 갖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올라가시죠. 아, 해 뜨네요. 이제 해 뜨기 전에 시작한 건데 해 뜨네요. 자, 쭉 갑시다. 캠핑이야 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크게 하네. 고기 다 먹었어?
죽이네. 그만. 뭐 뼈 맞고 없다. 괜찮지? 아이고 잡고 싶다. 응? 왜? 왜? 응? 이거 뭐가?